근데 진보 사람들도 문제예요. 진보 사람들도. 진보 시민단체도. 지금 진보 시민단체 그거 뭐고. 교수들이 지금 조국신당 쪽으로 빠져나가고 있잖아요. 장난치고 하면서 엘리트주의인 척 하면서. 그건 우리 편이에요. 우리 편이에요. 그건 아닙니다. 아니라요. 지금 약간 분열시키고 있는 지가 조국신당을 차려봤자 그 조국 그거 뭐고. 해체 못해요. 검찰 해체 못해요. 일단 그래도 보수를 하면 해야 되는 6명, 6표나 7표밖에 못 가져요. 그래야 되면요, 오히려 약간 문제를 일으키는 세력입니다. 이낙연이, 이낙연이 지난 대선에. 그 사람이 안 된다고 해서 그러면 이제 늘어나는 것도 알잖아요. 늘어나는 거죠. 왜냐면 지금 권리당이 다 탈당해갖고, 지금 민주당에서 탈당해가지고 조국 혁신당으로 갔는데, 그 권리당원을 만 명을 잃었어요. 민주당에서 탈당하는 사람 어쩔 수 없잖아요. 뭐가 탈당할 수 없었는데, 조국 혁신당을 안 세웠으면 탈당 안 했는데. 안 했을까? 안 했었죠. 정책신당 없었으면 탈당 안 했죠. 정국 신당이 안 들어가도, 오래 들어가도 들어가. 아, 아니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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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김영준 사람도 감동을 만나고 아니까. 그러니까 뭐, 그 뭐고 조국 혁신당이 없었으면, 지금 5만 명이 조국 혁신당 쪽으로 갔는데, 5만 명이. 지금 민주당에서 거의 4만 명이 빠져, 4만 명이 빠져나왔다고 탈당했다고. 권리당은 3, 4명이 얼마나 큰 일인 줄 아세요? 지금 총선전에. 전문가는 전문가. 그건 어떤 게냐면, 지난 대선 때, 이낙연이, 저거, 그 뭐, 선거캠프에 있던 사람이, 그 뭐고, 윤석열 선거캠프 갔다 아닙니까? 전소동 가면 가고, 그 사람이.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. 그래갖고 지금, 전력을 갖다가 다 뺏겼다 아닙니까? 윤석열 쪽으로. 배신자예요, 지금 좋은 건. 저, 밑에 있는 권리당원들을 갖다가, 3, 4만 명을 다 빠져, 다 빼내가나갔는데, 그러면서 이재명에게는 아무 소용, 아무 상관없다고, 막, 헛소리 하는 거 아닙니까? 민주당 권리당은 다 빼가는데. 지가 무슨 헛소리를 해요. 지가 이재명 사찰하고, 그래가지고 이재명 쪽으로 끼어 들어오기는 못하는데. 그래가지고, 뭐, 문재인이 그렇게 안 지켜주고, 집만으로 안 지켜주고, 뭐, 뭐고, 사면 안 해줘도, 8.19 사면 안 해줘도, 문재인한테 가서 인사하는 거잖아. 그래가지고. 그거 관리가 되거든. 지금 이재명 사찰한 게 있으니까, 민정수석인가, 그 뭐, 정무수석 할 때 이재명 사찰하고 막, 그렇게 법적으로, 뭐, 이재명한테 한 게 있으니까, 미안해서라도 연체가 있으라고, 이재명한테 끼지 못하지 못하잖아. 그러니까. 지금 문자란 게 있어, 솔직히. 정치적 능력도 없잖아. 정치적 능력이 검증된 게 하나도 없잖아. 무능력만 검증됐지. 예. 뭐, 이제 시작해. 정치적 무능력이 그 뭐, 민정수석을 하면서, 문재인 정부 때 권력자로서 하나도 무능력이 다 검증됐는데. 운영력 하라는 게. 그러면서 다시 정치하려고 해? 뭔 착해? 착하게. 착하면 정치인 합니까? 착하면 정치인이에요? 그럼 나도 정치인이 해도 되겠네? 착하니까? 나 열받아, 좀 똑하게 하겠지. 아, 말도 많이 하네. 그러니까 내가 그거 보니까 꼭 이준석 보는 것 같아. 이준석 늙은, 늙은 이준석 보는 것 같아. 좌파 이준석 보는 것 같아. 입 벌고. 더 마음에 안 들어. 많이 아니요. 많이 아는 거 하고, 많이 아는 거 하고, 정치 잘하는 거 하고, 틀려. 그랬으나 되지, 뭐, 싶은데. 아니요. 절대, 아니, 절대 아니요. 비겁해요, 솔직히. 저거를 보면. 그런 식으로. 하는 짓이, 정치적으로 하는 짓하고, 지금 하는 짓이 너무 비겁해요. 왜 입맛에 맞춰? 아, 자, 접히는 게 아니고, 접히는 게 아니고, 지금 갈라치기 하는 게 조국이에요. 지금 저거 갈라치기 하는 게 조국이에요, 지금. 지금 약간 분열시키고 있는 게 조국이라고. 이재명이 이재명이 먼저 갈라치기 한 거 아니잖아. 민주당 그대로 있는데. 지금 그리고 조국이 민주당에서 색깔도 지금 자기 파란색으로 하고 있잖아요. 주로 뭐 해가지고 상징 색깔도. 뭐 민주당 따라하는 건가? 민주당에서 조국을 갖다가 끌어 안지도 못했잖아. 입장이 고만한 거. 아, 조국 안 하면 중도표 다 이러네. 마이너스 될까 싶어. 아, 당연하죠. 중도표 다 이러니까. 그러니까 자기가 나름대로 자기 아니, 저 하면 안 되죠. 지금 지난주에 그 책임자인데. 지가 좀 뭐고 윤석열 검증 못한 책임을 지야지. 지가 검증 못했잖아. 검찰총장을 지가 세웠잖아. 지가 세웠잖아. 지가 윤석열 검찰총장 지가 세웠잖아. 지가 책임자잖아. 문재인 정부 때. 어? 그러면서 뭘 기나와 지가. 뻔뻔하게. 지가 윤석열 총장을 갖다 검찰총장으로 만들어가지고 지가 세워놓고 지가 다시 없애겠대. 무슨 정신적이야? 그때는 그 유명한 사람이 쓰이고가 책임을 지는 거라 뭐. 그 당시에는 뭐 그 대세가 윤석열이었으니까. 대세가 윤석열이 아니고 그 대세를 조국이 만들었어요. 조국이야. 그 저 도국이 그 뭐고 윤석열에 대한 각종 의혹이 돌고 있었는데도 조국이 그래, 그런 사실 무근이라고 그래, 조국이 변명해줬잖아. 그래 임종석 씨가 아 쏘가 다 이런 식으로
아니지. 윤종석이가 그 검증을 하는 정부 수석 자리에 있었는데, 조국하고. 그 사실 그 뭐 서류는 다 알고 있었겠지. 김근희에 대한 서류나 뭐, 그런 거. 사람을 중심 안 하자, 자꾸 뭐. 아니지. 그런 말하고 다르지. 서류를 갖다가 다 검증하는 그런 자리에 조국하고 윤종석이가 있었지. 다 알고 있었지. 윤석열에 대해서. 다 알고 있었는데도 사실 전혀 사실 무근이라는 말을 조국이 했어요. 그러면서 윤석열 변호해줬어요.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울의 소리도 그렇고 다 믿었지. 조국 말을. 그래, 다 믿는 거야. 그러니까 조국이 책임이 있지. 왜 책임이 없어? 아네어어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감 중에 하나. 알고 보니까가 아니지. 지금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. 아, 알고 검증한 거예요. 윤석열이 저걸 말합니다. 그런데 저거 같아. 나중에 윤석열한테 뒤통수 당하니까 이제 와서 윤석열 비판하는 거잖아. 몰란 게 아니지. 다 알고 있었는데 당할 줄은 몰랐던 거지. 윤석열에 대한 비리는 다 알고 있었는데. 저거가 당할 줄은 몰랐더라고요. 그거 이준석하고 똑같잖아. 이준석도 다 알고 있었는데 지가 당할 줄 몰랐는 거지. 이준석하고 마인드가 똑같잖아요. 조국하고 마인드가. 그러니까 이준석도 다 알고 있었는데 지가 당할 줄 몰랐던 거지. 조국 마인드랑 이준석 마인드랑 똑같아요. 지한테는 책임이 하나도 없고 오로지 윤석열만 잘못이다. 그 마인드잖아. 얼마나 비겁해. 책임 회피 안 돼. 그게 비겁하다는 거예요. 자기는 책임 안 지는 태도. 그런 사람을 어떻게 정치인시켜. 책임 안 지는 정치인. 민주당 비례 몰빵입니다. 아, 나는 이제 촛불에서도 흥분했다. 조국은, 어? 야권 분열자입니다. 민주당 배신자예요. 조국 지지자들은 민주당 배신자예요. 절대로 하고. 배신자마냐? 예. 조국 지지하면 안 됩니다. 야권 분열자예요. 그 대선 때 이낙연 캠프에서 저기 윤석열 캠프로 옮겨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. 지금 조국 신당으로 옮겨가는 거는. 야권 분열자들입니다. 지금 조국 신당으로 5만 명 옮겨간 거, 그게 민주당 권리당원이 3, 4만 명 되는데, 그게 민주당이 아무 상관없다고 조국이 말하고 있어요. 얼마나 뻔뻔해요. 조국이 민주당 당원을 갖다 3, 4만 명 뺏어가는 거야. 민주당이 아무런 상관없다고. 시간. 도둑질 해가놓고 지금 난 도둑질 안 했다고. 민주당에는 아무 손실 안 끼쳤다잖아. 얼마나 뻔뻔해.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이중 당적 가진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. 그 사람들 나중에 저 검찰 정부에서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. 4월 10일 지나면 분명히 조사 다 들어갑니다. 조국 그때 되면 박살나요. 분명히. 예? 그런 부실한 당이 검찰 해체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냥 야권 분열용으로 지금 조중동이 이용하는 거예요. 민주당 몰빵해야지 검찰 해체할 수 있습니다. 다른 당 쳐다도 보지 마세요.